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정성천 감독도 오늘 아까 경기장에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경기를 지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구미 스포츠 토토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포백에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구미 스포츠 토토, 오른쪽이 인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측면 중앙 연결 흘려졌습니다. 비아 다이스 쪽, 다이스 연결됐어요. 다이스 박살 쪽, 다이스가 다이스 연결 슛! 골! 선제골! 인천 현대제철 3분 만에 선제골을 만듭니다. 스코어 1대0. 네, 이번에는 인천의 네. 공격 작업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가 이제 다이스 선수에게 나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네. 다이스 선수가 받은 이후에 바로 장슬기 선수에게 내준 패스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장슬기 선수의 위치 선정까지 나무랄 데 없는 인천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골이었어요. 네, 이번 장면에서 뭐 다이스 선수가 직접 마무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였는데 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슬기 선수를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프리 찬스를 만들어주는 멋진 패스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가 반대쪽을 흐끗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왼발 패스도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인천 현대제철. 네, 양팀 모두 오늘 공격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골이 많이 날. 네, 화천이 일단은 코너킥이 올라갔어요.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헤딩.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다이스 굉장히 잘합니다. 박스 안쪽에는 비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강가에 흘러 나왔어요. 비아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올라왔어요. 비아 올려줬어요. 정설비 헤딩. 네. 벗어납니다. 크로스까지 허용을 했고 정설빈 선수의 헤더는 살짝 넘어가면서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무산된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으로 잘 연결된 크로스, 정설빈이 이 찬스를 놓쳤습니다.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스피드도 좋은 선수입니다. 버이진이 그대로 때려 부었습니다만 위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네, 일단 반대편에는 최유리. 최력이 주고 원터치 연결.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김민정 슈팅. 네. 김민정 점병. 네, 막히긴 했지만 장슬기 선수의 득점 상황에서 이제 비아 선수의 멋진 패스 이후에 다이스 선수의 어시스트, 장슬기 선수의 득점까지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여줬던 인천.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또 소화를 하면서 구미의 플레이에 좀 다양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 왼발 크로스에 올려줬습니다. 뒤쪽. 살아있습니다. 슈팅! 네. 벗어납니다. 먼 거리에서 이소담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측면에서 장슬기 향하는 상황. 타구장 소식은 그대로입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길게 네. 오호! 됐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세은이 코너킥을 준비했나 올려줬어요. 백헤딩!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영주. 네, 이번에는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이영주 선수가 좀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리에 맞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대로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교체 투입된 이세은이 도움을 기록했고 이영주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2대0. 네. 굉장히 조금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득점이 들어가서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세은이 니어포스트로 올려줬고 이영주의 네. 백헤딩. 그렇죠. 뒷머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일단 뭐 슈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골에 나오면서 스코어 2대0. 후반전에 더욱더 격차를 벌리는 인천입니다. 이영주의 올 시즌 세 번째 골.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 이번에는 패스가 비아 쪽, 박스 안쪽. 비아 슈팅! 골! 네. 비아 세 번째 골! 인천이 3대0으로 앞서갑니다. 하트 세레머니. 그렇죠. 이번에도 뒷공간을 확실하게 열어내준 그전에 패스가 있었고 네. 비아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슈팅 능력을 통해서 먼쪽 포스트를 향해서 왼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치에서 비아 선수에게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왼발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가차없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비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또 패스였네요.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의 도움이었군요.
네, 강가혜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모습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아, 이번 장면에서는 비아가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패스 비아의 마무리에 힘입어 3대 0. 인천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뚫렸습니다. 최우정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슈팅! 빠져냈습니다. 강가혜! 인천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렇게 인천이 이제 전반전에는